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 매튜, 당신 진짜 이휘소길 바래. 제발 이휘소란 걸 보여줘. 내 염려가 기우이기를. 제발. 자금이 필요한가? 아니요. 어르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르신께서는 이 돈은 다 이휘소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맡기면서 이휘소 억울은 공유하지 말라고 하셨죠. 없던 욕심도 생기게 하는 게 돈이라고. 뭐가 문제죠? 갑자기 돈 욕심이라 생긴 거야? 성찬을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내 소중한 사람 지킬 수 있다고요. 당신은 이상하리만치 돈에 관심 많았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이미 K와 네트워크 있었던 거잖아. 진정해. 진실은 도영이 깨어나면 알겠지. 편들 생각 마요. 도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당신의 악어구들을 도영이 다친 곳에서 봤어. 확인해봐야 했어. 당신 진짜 이휘소인지 아닌지. 자정까지 한강 선착장으로 와. 미행 묻지 않게 택시로 움직여. K 아지트에는 어떻게 알고 왔어? 한 달 전 모네딜 밟다 우연히 K차를 봤어. 근처 푸드트럭 아줌마한테 그 차가 나타나면 연락해달라고 조치해놨고. 차 번호는? 3482 빨간색 스포츠카야. 매튜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한 가지는 알아. 매튜는 이휘소와는 다르다는 거. 이미 뼛속까지 기공자가 됐어. 섹시하게 서핑하는 모습에 반할 정도였으니까. 매튜가 서핑을 해? 몰랐어? 거의 선수급이던데. 사형수가 물을 무서워하면 어떡해! 이 자식 어릴 때 강에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물을 제일 무서워한다네. 충격적이었어. 이휘소가 서핑을 즐긴다는 게. 이휘소는 물을 끔찍이도 싫어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휘소가 될 수 없어. 그 말 나 좀 도와줘야겠어. 매튜를 쳐. 뒷일은 내가 감당해. 설마 아니지. 절대 아닐 거야. 매튜, 당신은 K일 수 없어. 아니, 내가 K야.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K. 강다미를 죽이고 방칠성을 죽인 살인자 K. 여보, 빨리 집으로 와. 나 너무 아파. 빨리. 여보, 여보세요. 제주도에서 형사를 죽인 것도 나야. 그 자식이 내 꼬리를 잡으려 했거든. 아무도 상상 못했을걸. 내가 매튜로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 난 누구로도 변할 수 있어. 오지마! 내 눈물 연기 어땠어? 어르신도 민도 형도 감기탕 너도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잖아. 방금 방 회장 죽음 확인했어. 축하해. 모두 K9의 계획대로 됐어. 너무 오래 살았어 노인 내가. 자존심 상하게. 국의사, 성재 당장 처리해. 아무래도 자살로 유지하는 게 좋겠지. 내 이름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 내 목적은 방담이도 이휘소도 방회장도 아니야. 오로지 민도협. 내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럼 죽어. 내 이름을 함부로 줄 거야? 아버지는 내 편이야. 영원히 아들 편이라고! 이 정도면 민들기도 감쪽같이 속겠지? 사실 타겟은 방담이 집이 아니라 네 가족이었어. 널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거든. 민도역 하나 속여먹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 이미 날 아주 많이 좋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 불행의 근원. 그 새끼를 죽일 생각하니 벌써 설레 죽겠어. 누구냐 너? 누구냐고? 나? 누구냐고? 너 이휘성 아니지? 맞아. 나야 케이. 이렇게 먼저 알아봐주니 영광인데 관객탁 씨? 진짜 네가 케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내 전공이거든. 이 살인마 미친 새끼. 어르신은 끝까지 널 믿었어. 그런 어르신을 속였단 말이야? 왜? 이휘소 어딨어? 말해! 그럼 쓸모없는 인간까지 다 살아있어야 돼? 보라! 당장 이 미친아 이 새끼 묶어! 네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너가 알아낼 거야. 이휘소, 반드시 내가 찾아내. 과연 그럴까?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씨. 이게 뭔 짓이야? 어? 순진하긴. 아직도 세상을 모르나? 니들 왜? 왜? 돈 많고 힘 있는 쪽으로 갈아타는 건 우리 같은 놈한테 본능이라고.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강기타.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